우리 태릉의 춤바 너무 잘하죠? 다시 한번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쉬시는데 오늘 월미도 축제가 세 번째 날이죠. 벌써요? 내일이면 이제 제4회 월미도 축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잠시 후 2시부터는 어저께 예선 보셨던 분들 오늘 본선 3시냐? 오늘 그 신부가 지었다 야 어쩐지. 자, 3시부터는 본선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총 78분이 예선을 봐갖고 거기서 20명이 올라왔어요. 1등 하신 분은 옆에 있는 냉장고죠. 양쪽 문이 열리는 냉장고. 한쪽만 열리면 안 된다 그럽니다. 양쪽이 열리고. 자, 2등은 세탁기를 붙여서 전자레인지 자전거까지 준비되어 있고, 오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1등 하신 분들은 내일 가수 주현미 씨하고 같이 무대에 티브로드 방송에서 녹화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내일도 많은 사랑 좀 주시고. 어떻게 우리 태백이 품바 잘하죠? 잘하죠? 세상에 인물 되지, 얼굴 되지 다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빨 다 뽑아서 지가 직접 저거를.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미도 오시면은요 이제 매주마다 공연을 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공연을 하는데요 그때 그때 이제 품만들이 밖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시고 오실 때마다 기본적으로 3,000원씩은 들고 가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엿먹어 엿을 꼭 먹고 가야 돼. 예, CD 팔아도 못 먹고 살아요. 우리는 엿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그 팔만 조금 남기는 해요. 다른 놈들은 조금 안 남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 팔면은 3,000원짜리 하나 팔면 2,900원 남아. 이 엿을 팔아 먹고 살지 지난 날 또 CD 뭘 팔아 그걸 갖다가.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길에 노래 하나 더 갈게요. 저는요, 요즘에 신곡들을 잘 몰라요. 나이가 연세가 되다 보니까 생긴 거는 좀 예쁘게 생겼어도 58년 개띠, 올해 78. 뭔 소리냐고? 네. 자, 이번에 곧 다음 노래 있어요. 네, 둘이 거기 사랑의 자리 있죠. 바로 위에 거. 네, 사랑의 자리 해갖고 남자 하나 한번 눌러서 조금만 스피드 당겨주세요. 차렷하고 예쁘게 경매. 여슬 너무 먹인 거 아니냐? 태백이 풀가 어디 갔냐? 이 여슬 너무 먹였나 봐. 그래도 박수는 그런대로 좀 치는데 어떻게 앵콜이라는 게 안 나온다. 노래 끝나고 앵콜 소리가 안 나면은 일하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고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나 궁금해 죽겠어. 네. 돌아올 줄 모르나. 그래도 이쪽 지역은 좀 살만한 지역에서 왔나 보다. 야.